식량 가족발전연합협동, 식량 서명서구공단, 왕정대 작곡장을 비롯한 중앙시내 공단 구업소들과 많은 단체에 서는 제첫 지역을 나를 맞으며 다채로운 지역 공기들을 진행했습니다. 각 도시 군들에서 진행된 집단 방역에도 제첫 지역의 날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국회 무상은 14일 유엔이 서빙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서도 배웠고 이런 제목의 기망록을 발표했습니다. 기망록은 올해는 조선전쟁협정의 체결된지 60달째 되는 해라고 하면서 전쟁의 포화가 맺은지 60년이 되어오지만 전쟁이 아직 국정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평화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지 못하고 조선만도의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당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미국이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감탁고 외면하는 대에 유엔 사령부라는 난전의 행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전이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따라